윤아야, 아빠 연어 어떻게 먹을까요? 연어. 어? 연어. 연어. 맞아, 연어. 아, 이렇게 쓰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 이야! 연어. 1.5kg. 이 연어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겠죠? 자. 그냥. 그냥 먹고. 샐러드. 초밥. 국수로도 한번 먹을까? 연어 국수? 그래. 구워서. 어, 완벽한데? 샐러드. 아! 마라 소스를 발라서 꿔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마라 연어. 통연어 먹어볼까? 말만 해 먹어줄게 원하는 대로. 마라 소스 구운 연어, 오늘이 바로 연어 대환장 파티. 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연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kg거든요. 코스트코에서 샀고 47,000원. 처음 먹어보는 코스트코 연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개월 만에 먹어서 지금 벌써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아까 어떻게 먹기로 했죠? 그냥 먹기로 했으니까 첫입은 그냥. 아, 와사비 간장. 일단 여기다 넣고. 어우, 연어 자르는 소리. ASMR. 근데 이게 자르는 소리가 들리나? 대박. 와, 신선. 다음은 샐러드. 쫄깃쫄깃하면서 처음 먹을 때랑 끝에 씹을 때랑 식감이 달라요. 그래서 재밌네. 좋은데요? 초밥! 초밥! 아, 근데 너무 먹기만 하는데? 곰이 연어를 먹는 그 소리를 ASMR로 찍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찍을 수가 없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이 넓적하게 썰으시려면 눕혀서 이렇게, 이렇게 썰어야 돼, 이렇게.
와 너무 맛있다. 얘 세 개는 이따가 구워서 먹으려고. 그다음 뭐였지? 국수! 국수! 국수 괜찮은데 좀 느끼해요. 그래가지고 다음! 이번에 꺼먹을 때는 그냥 안 굽고 짜잔 짜잔 마라소스를 연어에 발라서 구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기 그릇이에요. 얘가 뭐 사기를 치고 뭐 그런 거 아닌데 엄청 맛있으면 어떡하지? 얇게 펴발라줍니다. 아... 아니 엄청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맛있는데 이 초밥 위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착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초밥 잘 만든다, 그죠? 이제 뭐 자르는 것도 아주 그냥 자 이제 대망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냥 초밥에다 딱 올려서 샥! 구워 먹을 건데요 여기다 칼집을 딱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연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연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아, 연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았죠? 아, 초창기 때 이 연어를 제가 처음 먹방을 찍고서는 연어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비린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샀던 껍질까지 붙어있는 스테이크용 연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막 한 입 먹고 이걸 도대체 왜 맛있다고 먹지 하면서 진짜 힘겹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푸드크리에이터 소프님께서 딱 해주시는 걸 먹고서는 아, 연어가 원래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었구나 이걸 딱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 연어를 좋아하게 됐는데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